이번 영상은 창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거나 막상 창업을 하려는데 막막해서 잘 모르시는 창업 예정자분들에게 창업 금액 및 창업 노하우들을 지원받아 장사할 수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청년몰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상에 나오시는 주인공분은 일식을 15년 동안 하시다가 청년몰 지원을 받아 카레집을 차려 현재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지금은 가맹점까지 내고 계신 이 사장님께 장사에 대한 노하우 및 청년몰에서 어떤 지원들을 받았는지 인터뷰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시장 안에 있네요, 청년몰이. 네, 청년몰이 시장 안에 있어요.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안에 따로 건물이 있어요. 청년몰이라는 건물이.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만 3년 정도 되었어요. 여기서 장사하신 지. 네. 삼격종합시장 청년몰 코리아 카레 대표 이민혁입니다. 하이. 직원분들 먼저 출근해 계시네요. 예, 10시 반에 직원들 먼저 좀 출근하고 좀 있으면 직원 한 명 더 나옵니다. 지금 주방에 3명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삼격동. 삼격종합시장. 유리사를 15년 동안 하셨어요, 사장님? 네, 일본 가정식 한 네. 15년 정도 했고 장사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좋은 기회가 돼서 시작하게 됐어요. 일식 한 15년 하시다가 차리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네. 3년 됐다고 하셨는데 이 청년몰 지원해주는 게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처음에 인테리어 한 60% 정도 지원해주시고 2년 동안 임대료 네. 지원해주시고 그리고 네. 준비하는 동안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원을 좀 받고 시작했어요. 그 외에는 또 다른 지원 없었나요? 개인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보약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500만 원씩 지원이 나와요. 자부담금 10% 있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브랜딩이라든지 뭐 온라인 진출 뭐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단 그거는 이제 청년 나이 기준에 사장님 아까 42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원하셨었어요? 지원 받을 당시에는 제가 만 38세였어요. 아, 그러면은 만 39세까지만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몰을? 그 전에 네. 들어왔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지원 받았을 때 가장 좋았던 네.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저렴한 비용으로 제가 장사를 네.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제일 크고요. 소기 자금이 기모라고 이런 거 다 포함해도 한 3천이 안 됐으니까 3천만 원 가지고 로드샵에서 창업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여기 있는 점포 주분들한테 공사를 해주시는 조건으로 해서 임대료를 5년 동안 동결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매년마다 홍보에 좀 힘을 좀 많이 써주셨어요. 청년몰 사업이 저희 청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죽은 시장을 살리는 목적도 있거든요. 서로 상생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시장의 지원이 저희한테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편하게 좀 관리 계속 도와주시려는 그런 것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사하기에 좋은 상권은 아니지만 배달 상권으로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출의 한 80% 이상이 배달 매출이에요. 예.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번 달 기준으로 월 매출 평균 5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리담의 시기라서 네. 순이익은 많지는 않지만 자리 잡아가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수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배달 매출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배달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나요? 처음에 저희가 장사 오픈할 때도 그렇고 식당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일단은 제가 음식에는 자신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저희 음식을 먹여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리뷰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돈가스라든지 저희가 자신 있는 것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다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업시간을 조금 처음엔 좀 길게 가져갔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매장을 좀 운영했었죠. 아침 일찍부터 해서 홍보도 좀 많이 했었고요. 지금 이거 주문 다 들어온 건가요? 네, 주문 들어온 겁니다. 지금 11시도 안 됐는데 11시부터 1시까지 이때가 제일 피크거든요. 왜냐면 직장인 분들이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주문이 제일 많이 몰려있어요. 거의 오픈 주방이잖아요. 이렇게 오픈 주방으로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고객분들한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지금 출근하신 거예요? 네네. 저 출근 시간이 저희 좀 늦게 돼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 카레입니다. 삼겹점입니다. 혹시 혁신점 전화하셨나요? 많이 멉니다. 일단 저희가 요거 음식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다시 거기서 주문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아, 혁신점에 전화하셔야 되는데 저희 본점에 전화 제가 예약을 하셔가지고 지금 도모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네. 혁신점 하나 있고 그리고 삼겹점까지 세 개 있는 네, 거예요? 네, 세 개 있습니다 현재. 아, 사장님 네. 직영은 여기 한 개고 지금 네. 체인이 두 개 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이 음식은 왜 안 나가고 계속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 쪽에 아까 전화로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저희 가게가 아니라 다른 지점 쪽으로 이제 예약이 주문이 들어와서. 아, 그럼 버려야 되는 음식이에요? 나중에 점심 때 저희가 먹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점심 때는 항상 전쟁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매출이 잘 나왔어요, 대님?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한 7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리뷰로 사장님 음식들 계속 같이 뿌렸었어요? 네, 계속 뿌렸었어요. 네. 홀만 나가면 상관없는데 배달 용기 포장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네, 배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점심시간이 정해져 계시잖아요, 직장분들이. 아. 그래서 그 시간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빨리빨리 해드려야 되니까. 예. 사장님이 원래 음식을 15년간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네. 사장님만의 좀 음식 마인드라는 게 있나요? 일단은 식자재 좀 아끼지 않는 거, 가능하면 좀 좋은 거 위주로, 내 입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일단 이것도 일종의 팔고 사는 그런 장사라지만 음식 장사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해놓고 항상 이렇게 빵가루하고 고기하고 분리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는 동시에 항상 저희가 조리를 시작하다 보니까 조리 시간이 기본적으로 조금은 걸려요. 그런데 저희가 고집이죠, 사실. 고집 부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따뜻하게 맛있게 드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쁜 거 좀 지나간 건가요? 네, 이거 나가면 끝입니다, 이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이제 3년 다 돼갑니다. 아, 오픈 멤버세요? 네. 전부 다 오픈 멤버예요? 네, 여친구가 조금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뭐, 거의 네. 오픈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좀 오래 같이 일하실 수 있었던 사장님만의 직원 관리 비법이 있을까요? 인복이 좀 제가 있지 않았나. 너무 성실하게 잘해주는 친구들 제가 만나가지고, 제가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 보답할 겁니다. 어떻게 보답할 건가요? 체인도 늘리고 하는 네. 이유가, 물론 저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같이 있는 친구들도 지점 한 개씩 내주고 조금 더 여기서 받는 월급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던 구조를 제가 좀 만들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3년 정도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래 일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인 건 아니고요. 사장님이 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직원도 잘 챙기고요. 월급을 좀 많이 챙겨주시는 편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거는 사장님 없을 때 따로. 사장님 계속 튀기시네요. 덥진 않으세요? 사실 많이 더워요. 많이 덥고 좀 왔다 갔다 그리고 오늘 움직여야 되는데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휴먼스토리 인터뷰 해주시니까 멘붕도 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원래 사실 여기서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요? 제가 이거 튀기만 할 게 아니고 네. 카레도 터야 되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조율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 역할을 좀 못해준 것 같아요. 15년간 이렇게 주방 네. 일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늦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자영업을 시작한 지가 네네네. 어떤 마음을 좀 갖고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 제가 어릴 때 사실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집에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머니 따로 저 따로 동생 따로 다 떨어져서 살면서 앞으로 제가 뭘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시작을 했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빨리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돈을 쫓아서 좀 갔던 부분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경제적으로 타격이 좀 많이 왔었어요. 너무 돈만 보고 무리한 투자를 한 것도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제조업을 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또 좀 잘 안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또 제가 또 이쪽으로 또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임금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는 근데 하면서도 힘들어도 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게 일단 내장사할 생각을 하고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도움을 조금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하는 그런 잔소리들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네, 이런 거 좀 해라 저런 거 좀 해라 이런 잔소리들을 사실 좀 흘려듣지 않았던 게 제가 지금 장사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남의 장사할 때도 남의 집에 일할 때도 내 거 하는 것처럼 일을 좀 했었어요. 내가 곧 장사를 할 거니까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대로 그게 이어져 왔으니까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 되게 즐겨보거든요. 휴먼스토리요? 네, 휴먼스토리. 봤을 때 좀 많이 도움됐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도적갈국수 사장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고 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진짜 커피라도 한잔하고 싶습니다. 네. 사장님도 지금 매출이 적게 나오는 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투자금 3천만 원으로 창업을 해서 엄청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네. 좀 노하우 같은 것들을 오늘 좀 많이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성실하게 조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장사를 하기 전에 준비를 저는 좀 굉장히 오래 한 편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게 저는 전부 다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업에 앞서서 일단 준비를 조금 철저하게 해도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려고 하면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험들이 없었으면 저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제가 극복해내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거 다 언제 치워요? 이건 뭐 치우는 금방입니다. 네. 저희는 직원들 전부 다 일을 똑같이 합니다. 매일 같은 일 안 하고 서로 교대로 하는 편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동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서드렛 일은 누가 딱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제 친구들 아니었으면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성실하게 일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저한테는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장사하면서 아끼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한테 그리고 손님들한테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좋은 거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점심을 좀 늦게 드시네요. 여기 근처에 회사원분들이세요? 저희 대학생입니다. 아, 대학생이세요? 아니, 안 드시고 하셨는데 방금. 미리 예측을 했어요. 맛을 미리 예측하셨어요? 지금 주문하신 건 이름이 뭔가요? 안심카레. 안심카레. 이 청년물은 어떤 분들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요즘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진출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동안 창업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셨던 분이라면 그런 걸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초기 창업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여기 안에도 지금 현재 동성로 형님 떡볶이라고 있는데 그쪽 떡볶이 사장님도 온라인 진출고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좀 많이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조건이 된다면 이용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어요. 토상공인진흥공단의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정보도 많이 있고 세무가 되었든 경영이 되었든 음식이 되었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컨설팅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준비하면서도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했었고 아무래도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니까 사실 누가 딱 붙어갖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다 알아보셔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의 다 드셨네요. 네. 네. 맛이 어떠신지 다 드셨는데 제가 먹어본 카레 중에 제일 맛있어요. 검색해보니까 조조칼국수 시청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본 적 있었어요? 히머스토리? 네, 네. 아, 조조칼국수 팬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히머스토리 촬영 오셨다 해가지고 네, 음식 하나 드십시오. 네. 죄송한데 사장님 저분인데. 아, 예. 네. 사장님이 상당히 미인이시라 하셔서 왔는데 미인 사장님 촬영하러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급하게 왔는데 되고 온 김에 그래도 좀 오시면은 그렇게 예. 네, 인사도 하면 좋을 것 예, 같아서. 제가 카레와 돈가스를 참 좋아해가지고 카레 또는 돈가스 이게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핑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다 좋아하는 토핑이라서 엄마가 줬나 아빠가 줬나 우리 딸내미가 줬나 거의 뭐 다섯 가지 정도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대표적인 메뉴로 저는 중심 카레 세트 플레이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괜찮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가게는 어떻게 하시고 오신 거예요? 시간이 네. 조용해져가지고 그래서 또 오게 됐습니다. 휴모님이 이제 또 오늘 촬영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또 오게 되었고 제가 봤을 때 휴모님은 대역군이다.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네. 사인도 해주실 수 있어요. 사인도. 네. 제가 가방 끈이 좀 짧아가지고 제 이름도 잘 못 쓰는 마당이라서 사인이 아직 없는데 제 이름을 그러면 한번 써도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심플하면서 되게 좋네요. 그시기하죠. 네. 나중에 식사 제가 조조칼국수 식사 초대권을 하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적으시는 거예요? 아, 식사권 드리려고. 아, 이 사인 들고 오면. 예. 아. 나중에 요 친구분들하고 같이 한번 오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 이제 공부하러 가려고. 이 근처에 근데 대학교가 있는 건가요? 맞아요. 경북대학교라고. 명절 때 좀 피곤했어가지고 다크서클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댓글 중에 제일 공감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좋은 침대를 자면서 어떻게 저런 다크서클이 있을 수 있냐. 네.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는데 침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소스를 또 한번 찍어 먹어봐야겠죠? 정확하게 이 튀김을 잘 튀기고 못 튀기고의 차이는 온도의 차이입니다. 온도가 올랐을 때 돈가스가 들어가야만이 이렇게 기름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돈가스 전문점이라든지 튀김집에서 돈가스를 먹었을 경우에 맛이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튀김을 전문으로 하는 집은 튀김기를 항상 180도라든지 190도를 유지하면서 튀기고 있는 것이고 다른 곳은 주문이 들어오면 가스 불을 올리게 되겠죠. 그럼 여긴 바로바로 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항상 튀김기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레집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왜냐면 튀김기가 계속 온도가 유지가 되면 계속 산화도 될 뿐더러 기름 색깔이 아무래도 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끼는 사장님들은 보통 튀김기를 꺼놓는 경우가 많죠.
진짜 맛있어요. 카레의 고유의 쓰우면서 진한 그 카레 향이 아니라 누구나 좋아할 만한 카레 맛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아 진짜 카레 맛있어요. 좀 마세요. 아 예, 너무 맛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만 있더라도 충분히 네. 다 먹을 수 있는 정말 맛있는 카레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 다 조속 칼국수 걸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상호흡 좀 달지 마시고요. 아, 예. 지금 오늘 어떤 촬영을 나오신 겁니까? 아, 예. 칼국수 집 걸고라고 얘기해 주시죠. 아, 예. 네, 이 칼국수 집 걸고 저도 예. 사실 뭐 없는 말 안 합니다. 진짜 없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이 카레는 진짜 누구나 카레를 처음 먹는 친구들도 먹었을 때 상당히 오 카레라는 게 이런 맛이야 라고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카레 맛인 거야. 카레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먹어도 네. 카레에 대한 반감 없이 오 네. 맛있네 네. 향이 너무 진하지 않네 뭐 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충분히 맛이 있다고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 다른 분들도 카레 입도 못 대시는 분들이 저희 카레는 먹고 오 이게 먹을 만하다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달 리뷰에도 그렇고 오시는 손님도 그렇고 치즈도 100%짜리 치즈 맞네요. 분명히 사장님이 이렇게 지금 매출이 한 5천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힘든 이 시국에 5천만 원씩 매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이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유 없는 매출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광고라든지 상권으로 많이 찾으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고객들이 제일 큰 부분인데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빠르게 캐치해야 되겠죠. 그게 고객의 니즈인 거고 가격 메뉴판 보니까 카레가 5,500원이고 거기에 등심 돈가스가 올라가면 7,900원이네요. 5,500원에 카레 덮밥을 먹은 것도 상당히 가성비 느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토핑, 등심, 돈가스를 2,400원에 추가를 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먹어봤으면 또 먹으러 오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충족이 되겠죠. 재구매 없이 매출이 5,000이 이루어진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도 청년물 한번 지원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좀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템도 물론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좀 잘 아는 것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던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걸 토대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도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잡아주시는 역할 뿐이지 거기서 해내야 되는 건 사실 본인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 네. 자기의 창업 아이템은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음식점을 공고를 한다 그러면은 음식점에 관련된 그런 걸 하셔야 되고 이런 모집 공고가 네. 있을 때만 지원을 하기보다는 소상공인에서 청년 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좀 더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는 편이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그래도 옆에서 누가 잡아주고 가면은 조금 편하잖아요. 부담도 적고 처음에 조금 실패를 겪는 한이 있으시더라도 그만큼 타격이 조금 적지 않을까. 하나의 또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창업에서 뭐 잘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죄송한데 네. 지금 촬영해야 돼서 네. 궁금한 거는 촬영 끝나고 물어보시죠. 촬영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요. 저는 사실 제 롤모델이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조조칼국수 대표님처럼 좀 살고 싶다. 보면서도 내 그릇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도 해보고 내가 왜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생각했지만은 또 보고 나서는 또 마음이 완전 달라졌어요. 마인드를 조금 더 달리 가져야 되고 내 그릇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장사를 하시는지 그 영상 만으로는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제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저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 되게 갈림길에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청년물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도 네. 자기가 얼마든지 프랜차이즈를 내고 가맹점을 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로 또 사업 지원해주는 부분도 또 있어요. 소상공인에. 그러니까 저희 지원받아서 제가 크면 클수록 많이 케어를 좀 많이 더 해주시죠. 나중에 돌려줘야 네. 되는 건 없는 건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불러주실 분은 청년 일자리를 늘려주셔야 되죠. 아, 그렇죠. 네, 일자리, 고용창출. 고용창출로 나라에게 보답을 해야 됩니다. 다들 요리는 잘하시지만 네. 사업을 잘. 왜 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식사를 저희가 예의를 차린다고. 원래 오더분이 식사하시고. 계속 얘기하실 것 같은데, 먼저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네요. 다 먹읍시다. 아 맛있네요. 평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장사의 꿈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저도 요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사장님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금방 나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금방은 아니고 최대한 돈을 뜯을 만큼 뜯은 다음에 그 자본으로 해야 돼요.
오늘 좀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되게 특별하신 분이 초대돼서 또 일부러 또 찾아오신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휴먼스토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해 주신다면?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힘들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바라면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네, 망설이고 계시다면 일단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휴먼스토리 파이팅!